자, 오늘은 CV240에 GIF-XQ200이랑 9mm랑 또 브론치스코프 구성으로 해봤습니다. 물론 프로세서랑 이런 것도 조합이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인식이 되면은 쓰시면 돼요. 지금 영상은 녹화하시고 이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. 램프 버튼 누르셔야 되고, 영상은요? U40이고요. LZ200 누르셔야 칼라 나옵니다. 예. 이거는 CV240은 영상이 100V 트랜스 쓰셔야 됩니다. 카트랑 이런 거다 옵션입니다. 그 원하시는 카트랑 뭐 본체만 사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모니터 그 레벨 5까지 되고 아주 미세한 것 깔끔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9.8mm고요. 이물 꺼내는 용으로는 쓰시고 작은 것들은 저 브론치스코프 호환되니까 그 영상 드릴게요. 아주 스코프 구성하기 나름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. 여기에 작은 브론치 스코프를 붙입니다. 그래서 BF240은 5mm죠. 그래서 이걸 쓰실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이거 석션도 되고 240 포세핑도 됩니다. 얇은 거 포세핑 쓰시면은. 그래서 240도 쓰실 수 있다. 된다는 거. 자, 그래서 얇은 거 소형들은 이걸로 쓰세요. 이것도 영상 상당히 깔끔합니다. 이것도 라벨 5까지 되고 이 미리수가 작아지면 좀 작아집니다. 자, 그래서 얇은 고양이나 초소형견 할 때는 요거 쓰세요. 2A로 되니까 이것도 석션 뭐 인물 꺼낼 수 있습니다. 2A지만 기관지 스코프는 2A예요. 이건 석션이랑 포세핑이 되는 기관지 스코프입니다. 보통 석션이 안 되거나 또 후드경 그 플렉서블 스코프는 석션 기능이 없죠. 근데 이건 포세 기능이 있으니까 작은 동물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같이 두개 사셔야 됩니다. 스코프는 두개 정도 있으셔야 돼요. 사람 같은 경우도 위랑 대장 두개 있잖아요. 그것도 아니고 정밀하게 기관지 내시경, 방광경 다 붙습니다. 이게 플렉서블한 거다 붙고요. 리지드한 거는 복광경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.